승희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이 오고 4일이 지났어요. 새해 좋은 꿈 꾸셨나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 있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세계가 전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나쁜 생각만 자꾸 하면 더 나쁜 기운이 도니까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2022년에는 희망을 좀더 가져보아요. 제가 이렇게 또 오늘은 압구정골 진장이 또 그냥 지나갈 순 없죠. 새롭게 보이는 의상도 보이시고 목걸이도 이렇게 보이시죠? 봄을 희망하는 생각에 노란 이 개나리꽃 같은 색깔이 봄이라는 건 항상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겨울에 어둡고 암울했던 분위기를 다시금 새 봄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봄의 희망과 또 어떤 창조적인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 압구정골 옷을 한번 입어봤고요. 그다음에 이 목걸이는 저희가 최애 상품으로 지금 2년 된 건데요. 제가 알러지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도 알러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색깔도 변색이 없어요. 14K, 18K 색깔 그대로 나고 물론 금은 아니지만 그만큼 도금이나 세팅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브이넥이라 허전하기 때문에 제 목걸이도 있지만 이렇게 압구정골 목걸이 2년 된 건데 너무 이뻐서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특별한 날 찹니다. 왜냐면 이두줄 큐빅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이뻐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특이하고 젊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연출하고 오늘은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요. 연휴 동안에 가족들이랑 해먹었던 요리들도 몇 가지 있고 딸에게 또 보내주려고 만들었는데 영상이 너무 편집이 사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제가 놀고 있지 않은 관계로 못 올린 영상들 요리가 많아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주 간단한 레시피이면서 겨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코다리찜 요리를 했어요. 저희 집은 좀 매운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덜 맵게 한 형으로 만들었고요. 중간중간 생생 정보로 제가 실사 다 찍은 것이니까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코다리 명태 이런 또무 이렇게 들어 있기만 하면 만드는 것인데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응원 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해볼까 그래요. 날씨도 많이 춥고 그러는데 무도 몸에 좋고 그리고 또이 코다리가 겨울에도 건강 기를 돋는 그런 식품이잖아요. 명태류나 이런 북어 이런 요가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래서 우선 물을 이렇게 다시물에 거의 뭐한 3분의 2 정도 익을 때까지 한 15분, 10분 정도 물을 먼저 가려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뒤에 이렇게 코다리를 깝니다. 이렇게 코다리를 깔아요. 머리의 성분도 맛있어요. 원래 어두육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육리. 생선류, 어류는 머리 쪽이 맛있고, 고기 쪽은 꼬리 쪽이 맛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요 코다리에 머리 쪽에 사이에 낀 살도 맛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손질 깨끗이 해서, 손질의 마무리는 맨 마지막에 소금물로 좀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양념을 해 두었어요. 다대기로. 다대기는 다 아시죠? 파, 마늘, 술, 술이 없을 경우 맛술, 소금, 간장, 후추 조금, 파, 마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생강이 좀 있으면 생강을 넣어주면 뭐 원래 이 북어류나 코다리 이렇게 명태류 동태, 생태, 이런 애들은 별로 비린내가 없는 향이잖아요. 그렇지만 생강을 살짝 넣어주면 알싸하면서도 잡내를 잡아주니까 생선류 할 때는 생강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고 저렴하고 건강에 좋은 것. 우리는 코다리찜을 좋아해서 자주 해 먹어요. 요즘 싱싱하고 싸서 마트에서 큰거한 서너 마리 정도 만원 선에서 충분히 사요. 요즘 만 원의 가치가 너무 없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성 대비 훌륭한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만 있으면 되고, 뭐 기본 양념들은 다 보통들 갖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무할 때 조금 넣었던 양념 외에 여기 위에 넣으려고 조금 더 빼놨어요. 이렇게 솔솔솔 뿌리고, 이게 뚜껑을 덮고 있으면 저절로 양념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얘네들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익는데 시간이. 오징어도 금세 삶듯이 국물이 어느 정도 졸아지고, 그 다음에 익었다 싶으면 바로 간을 한번더 보시고 하시면 되고, 뚜껑을 덮고 뜸 들이듯이 약 10분 정도 하면은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도 겨울에 특히 어떻게 보면 보양식 같은 저렴한 재료로 만든 고급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도 간단하니까 한번에 드셔보세요. 제가 자주 해먹는 요리라서 한번 오늘 공개해드립니다. 맛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한번 뚜껑 닫고 다 완성할 때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얘네들 살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살이 거의 익었어요. 이렇게 익으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양념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도 처음엔 너무 빨개서 매울 것 같은데 양념을 잡아 먹으니까 익을 때쯤 되면은 이렇게 진하지도 않아요. 국물이 뽀얗게 익어납니다. 북엇국 끓이면 뽀얗잖아요. 이렇게 익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약한 30초 뒤에 끓려고 간을 봤어요. 그랬더니 간도 맛있게 됐어요. 적당히 짭짜름하면서 먹기에 맛있게 잘 됐거든요. 머리가 좀 징그러워 보이긴 해도 맛은 일품이에요. 이런 몸통 같은 것들은 애들이 먼저 주고요. 우리 어른들은 꼬리하고 머리를 먹습니다. 맛있게 된것 같아요.